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소식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4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청에서는 우리 농촌을 응원하기 위해 우리 농산물 끄러미 드라이브 스루로 판매합니다. 총 1150세트로 각 세트당 1만 원이며 정읍의 핵감자, 괴산군 고춧가루 등 1인 구매 제한 없이 판매합니다. 날짜는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진행하며 성북촌 주변에서 판매합니다. 문의는 성북구청 홈페이지 혹은 성북구청 교육지원과 친환경 급식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차량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립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3단계 종료 예상에 따른 안심도서 대출 소식입니다. 운영기간은 임시 휴관 종료일까지이며 이용 대상은 성북구립도서관 관외 대출 회원입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 검색 후 안심 도서 대출 메뉴에서 신청하고 도서관에서 보내는 문자 확인 후 수령 시간에 맞춰 해당 도서관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령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문의는 성북문화재단 도서관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북 NPO 지원센터 공모사업 소식입니다.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는 이슈 발굴부터 공익활동 실행까지 실행방식에 대한 제한 없이 공익활동을 지원해드리며 단체들이 첫 마음에 하고자 했던 고유목적 사업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이며 선정 방식은 서류 심사, 면접 심사 후 선정 결과 공고하며 5월 15일 공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는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 아이템 개발, 무한 상상, 공장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5월 16일 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팀 대상으로 우수팀 선정,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지원 시 멘토링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는 성북구 사회적 경제센터로 하시면 되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 투표 결과 성북구 갑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성북구 을 또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성북구민을 대변할 두 의원님들의 행보 앞으로 기대해보며 이상 4월 마지막 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